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데 이어 글로벌 200에서도 1위와 2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간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것은 그룹과 여성 아티스트를 포함해 블랙핑크가 처음인데요. 시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BTS에 이어서 블랙핑크도 세계적인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하이브와 마찬가지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가가 좀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엔터주 전반으로 조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지금 당장은 엔터주 전반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 환경이 좀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강조드렸었던 120월선이 양지수 모두 무너지는 이런 파동들이 나온 가운데 연준 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박에 돌아선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 하락 속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 특히나 이제 K-POP 쪽 정말 대단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정말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고무적인 부분임에는 분명할 것 같고요. 일단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니까 8천만 명으로 세계 1위예요. 네, 엄청납니다. 누구는 정말로 1만 명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유튜브 세계에서 정말 8천만 명, 좀 있으면 1억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속도로 또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유튜브 구독수로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정규 2집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 만에 각종 기록들을 싸그리 다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선주문량만으로 200만 장 판매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거를 기록을 조금 깼었던 에스파 쪽에서 사실상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었던 초도 물량 기록을 깼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에 약간 상처를 입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역시 불핑은 불핑이다. 뭐 불핑이 불핑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선주문량만 200만 장.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팔릴 것들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250만 장에서 300만 장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양대 음악 차트예요. 빌보드 지금 200만 좀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의 양대 축이 영국의 오피셜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에서 전부 다 정상에 등극한 아티스트는 지금 BTS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대기록을 또 걸그룹으로서 세웠다라는 부분들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여성으로만 봤을 때에도 15년 만이에요. 미국의 데니니 케인,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 이후에 15년 만에 역사적인 기록을 여성 아티스트로서 세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에서도 팬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1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K-POP 여성 중에서 아티스트 중에서는 신기록이 또 달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의 블랙핑크의 행보는 전부 다 기록으로 쏟아진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 찍었는데 역시나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과연 그렇다면 주가도 연동돼서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최선호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는 보고는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를 지금 최선호주로 좀 선택을 하기에는 약간 시장 환경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YG 엔터를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도 좀 빠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매수하자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YG엔터를 어디쯤에서 그러면 사야 되겠냐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에 콘서트가 본격 재개됩니다. 블랙핑크요. 그렇게 됐을 때 음원, 음반, 기획상품 같은 고마진의 IP 매출이 증가가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월드투어는 150만 명 이상을 모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매출만 2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집계를 업계에서는 하고 있고요. 50만을 지금 모았었던 19년의 월드투어에서 660억의 매출이 나왔는데 그간 팬데믹을 거치면서 콘서트 티켓의 단가가 상승한 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2천억의 매출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콘서트 횟수 자체도 많이 증가됐어요. 거기다 티켓 단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곱하기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불핀 관련된 지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BTS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쪽을 뛰어넘는 거의 그에
맞먹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블랙핑크가 속해 있는 YG엔터, 근데 블랙핑크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이제 트레저 컴백도 있고 신인 걸그룹의 데뷔도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조금 맞고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8월 중에 6만 1000원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외인 매수, 투신 매도 기조에서 그게 약간은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매수만 하는 건 지금 시장에선 주가 올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수급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반등 시점에서 우리도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시장 상황 따라서는 이게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과는 관계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6천 원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다만 수급이 전환돼서 올라가면 거기까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매수가 됐을 때에는 5만 4천 원의 재돌파 여부 확인한 이후에 조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는데 사실 같이 연동이 되는 게 YG 플러스잖아요. 전략을 좀 비슷하게 잡고 다가가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조금 비슷하게 보기에는 약간 네. 테마성인 성격이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YG 엔터보다 YG 플러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요. 맞아요, 네. 윗꼬리도 좀 길게 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YG 플러스,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데 네. 이 어떤 엔터 쪽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YG 엔터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